열심히 일하는 아내를 보고도 먼산 불구경하듯 하는 할아버지. 그래도 평생을 무사히 살아온 비결이 있다 합니다. 그러니까 일은 할머니가 하고 격려는 할아버지가 하는. 그 말 한마디 해버리면 정말로 먹는 것도 좀 사라져요. 아니 대체 무슨 말을 어찌하셨기에 저리도 당당하신지. 그 비법은 이러하답니다. 절대 부술을 좀 안 되게 반찬도 잘 알아줘도 당신이 행은 다 맛있어 이러면 말이야. 못할 땐 아이고 나보다 내가 문제 있고 당신 고생해야 돼요 말이야. 해봐야 돼요. 그러면 내가 또 이래요. 아이 난 당신 죽으면 그 냉동식이 났다가 내가 죽으면 같이 묻어요 이러면 눈물이 막 흘러요. 그럼 감격해. 참 안 있는 말 없는 말 다 오늘 쏟아놨고. 그 얼마나 감격해요. 그래. 죽으면 냉동식이 났다가 내 옆에 났다가 내가 죽으면 같이 묻는다 하면 그 눈물이 안 흘릴 수가 있어요. 그래. 그래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으세요? 말 안 할래요. 얼굴에 눈물이 이러면 실수해 봐만. 예, 늘 그 모습 그대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이번엔 아로고를 지나 해발 600m에 위치한 수리봉으로 올라가 보려는데요. 선생님, 여기가 지금 능선 아니에요, 지금? 거의 꼭대기지. 그죠, 능선이죠. 응. 산 꼭대기 능선길.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을까 하는데. 저거 잠깐만요. 어 멀리에. 자, 그걸 보이냐? 아주 작은 집 한 채가 보이는데요. 그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기에 길 하나 없는 이런 곳에 지어둔 걸까요? 오! 오! 괜찮아? 과연 사람 사는 곳이 맞을는지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요. 어? 야, 이거는 교회. 오. 와. 교회라고 하기는 상당히 작은데요? 네, 아담이에요. 어, 뭔가 좀 이상하다. 1인용? 작아도 그 모습은 영락없는 교회입니다. 화장실 아니죠? 아니, 뭐 있어? 창고 같다고? 아, 짓고 있는 것 같은데. 분명 교회가 맞긴 한데 대체 누가 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짓고 있는 걸까요? 그 궁금증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아, 오랜만에 보네요. 아, 저희는 오지마을을 여행 다니면서 좀 취재하고 있어요. 여기 오지마을은 오지마을인데. 아, 그래요. 여기 오다 보니까 또 밑에 여기 교회가 있어가지고. 이거 제게서 제일 작은 교회라고. 네.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짓고 있는 건데. 어, 그러면 실례지만. 나는 목사라. 아, 목사님이세요? 그런데 걔네 이런 거 하는 거 뭐 좋겠어요. 아니, 근데 여쭤봐도 돼요? 네. 저 젊은 사람들 의미 있는 결혼식 같은 거 시켜주려고 조용하게 결혼하고 그런 사람들. 아, 결혼하기 힘든 사람들. 결혼하고 힘든 사람들, 또 의미 있는, 그러니까 조용하게 결혼하기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나는 또 체질이 거라. 근데 왜 이런 일을 더 좋아하세요? 일이 더 좋아요. 일, 자연, 뭐 그런 거 너무 좋아요. 좋아해서? 그런 게 좋아가지고. 세상 가장 작은 교회지만은 세상 가장 큰 결혼식장입니다. 어, 잠깐만. 그 끝없는 오지 길 위에서 또 다른 외딴집 한 채를 발견합니다. 폐가 같은데? 이거 폐가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봐도 설마 사람이 살았다 그게? 분위기가? 그런 생각도 잠시. 어, 안녕하세요. 혹시 여기서 사시는 건가요? 아, 유미리 집에서요? 아, 이거 고향인데요 뭐. 걸어가도 노안까지 한 시간 밖에 안 걸려요. 노안까지 넘어가는데 뭔 농사만 갔다 오면 2시간 걸려요. 30년 전만 해도 15가구가 살았다는 수리봉. 지금은 모두 떠나고 단 3가구만이 이곳을 지키고 있다는데요. 그중 가장 오래된 이 집이 아저씨 집이랍니다. 여기는 그러면 원래는 누구 집이었어요? 아버지 집이지. 아, 원래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내가 집 깔려고 있는 거지. 그래도 살림살이는 다 있을 건 다 있네요. 그럼 내 밥은 다 있지. 그러면 냉장고 다 있지.
들어와요 그러면 내가.